김제 돌직구쇼 오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진입니다. 전 오늘도 이곳 광화문 청계 광장에 나와 있습니다. 햇빛은 눈부시고 따사롭지만 바람은 굉장히 차갑고 서늘합니다. 사퇴한 조국 전 장관 이슈가 현재의 민주당 쇄신에 강한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조국을 사과한다, 반성한다 라는 초선 의원들의 성명문을 대해서 권리당원 일각에서 쓰레기다 라는 얘기까지 나왔습니다. 그리고 삼선 중진의 민주당 의원 몇몇은 당에 대한 충정과 관심이다 라고 그 문자 폭탄에 대해서 미화를 했습니다. 과연 민주당의 쇄신의 길목에 조국이라는 존재는 어떤 의미일까요? 잠시 후에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저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매일 아침 이곳에서 여러분을 기다리겠습니다. 김제 돌직구쇼 지금 라이브로 시작합니다. 잠깐만요.